아 여러분 물냉 비냉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둘 다 시키세요. 이거 뭐 치즈? 어우 와 진짜 맛있다. 어서오세요. 여기가 온 곳이 어디냐면 송내역 근처에 있는 삼복돈가스라는 곳인데 여기 되게 약간 집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돈가스랑 냉면을 끓여볼게요. 나 오늘 젖기다. 그럼 돈가스, 꼬꼬가스, 함박스테이크, 치즈가스, 물냉면, 비빔냉면. 근데 오늘 약간 그 냉면 컨셉인데 돈가스 컨셉이 되어버리려고 그러네. 아 맞네. 어쩔 수 없지. 먹고 싶은 거 같아. 다음에 제가 냉면 특집을 제대로 할게요. 오늘 그냥 돈가스가 맛있게 생겼어. 돈가스 꼬꼬가스. 백양식 돈가스 같다. 돈가스부터. 맛있다. 치즈가스 함박스테이크. 아 감사합니다. 와 치즈. 왜요? 아 여러분 물냉 비냉 고민하지 마세요. 그냥 둘 다 시키세요. 물냉 비냉 그리고 돈가스 전메뉴 나왔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와 냉면. 오 너무 좋다. 돈가스랑 냉면에 많이 묻었네. 머리를 묶을게요. 맛있어. 에이, 물냉면 하나 추가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치킨 가스. 치킨가스와 비빔냉면을 먹어볼게요. 네, 비빔냉면 추가해주세요. 네. 돈가스는 물냉보다 비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번엔 치즈 돈가스랑. 이게 잘하네. 여기 왜 이렇게 맛있냐? 너무 맛있어. 함박스테이크. 추가요. 아 감사합니다. 난 확실히 물냉파보단 나는 저는 비빔냉파예요. 비냉파.
감사합니다. 어우, 와, 진짜 맛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내 생각에는 고기랑 같이 먹는 건 비빔냉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, 백숙, 열량 높아요? 그 궁금해서. 와, 여러분, 근데 그냥 눌러 앉아버려야겠다, 이 식당에. 돈가스, 치즈가스 하나씩만 더. 같이 안 가요? 뭐,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. 아니, 그 돈가스 하나랑 치즈 돈가스 하나 추가해주세요. 아, 이거 진짜 맛있어. 돈가스가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. 여기가 그리고 양도 많아요. 양이 적은 게 아니야. 비빔냉면도 하나만. 자꾸 죄송한데 비빔냉면도 하나만. 돈가스랑 물냉 짜장라면 거 나오는 게 9,500원인데 양 어때요, 여러분? 선생님? 혼자 먹으면 딱 배부르게 기분 좋게. 아, 여기는 남자일 것 같아요. 아, 돈가스. 진짜? 많대요. 커, 여기가. 감사합니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와, 이거 시급해. 야, 소스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. 튀김옷과 이 소스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. 냉면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, 여러분. 몸이 차가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냉면 적당히만 드세요. 이거 뭐 치즈? 치동과 비냉의 조합. 아.
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니 이거 먹고 막걸리 마시라고 해. 항상 느끼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몇 프로 찼어요? 이러면 스트레스 받긴 하겠다. 몇 프로 찼어요? 모르겠어요. 밥 주세요 밥! 자 이렇게 오늘 여기 부천 송내역 근처에 있는 삼복가에서 돈가스와 냉면의 조합을 찾아보러 왔는데요. 너무 맛있어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먹어버렸네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는 제가 또 63냉면 2탄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안녕.